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강의 및 여러가지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제가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파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티슈 하모니 이미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용초사 제7기 6차 워크샵을 위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1월 18일날 수요일날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용초사 했습니다. 내가 갔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하는 김일봉 원장 흥미로운 초파 이야기를 애청하시고 계시고 정말 재미있고 또 이걸 들으니까 초파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어서 훨씬 지식이 깊어졌다고 이런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용초사 지금 7기를 진행하고 8기는 예약이 다 됐고 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9기 회원은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 하셔서 서울 용산경찰서 맞은편에서 위치합니다. 지금 8명이 정원인데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좌석이 5좌석이죠. 5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과 가정의학과 그 전문의 시험 2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새로운 출발의 가장 중요한 게 초파입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어버리면 마감이 다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티슈 하모니 이미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파수는 무엇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컵에다 물을 담고 막대기로 딱 때립니다. 때리면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에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다양한 높이의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의 높이는 컵 내부의 물의 양에서 결정이 되죠. 이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음의 높이는 결국 주파수의 시험이죠. 물을 열어서 땡 때리가 여기 도가 나온다면 물을 조금 더 열어가 땡 치니까 레가 나오죠. 그러면 음압은 무엇이냐? 물을 같은 양을 넣는데 동일한 양의 물을 컵인데 이거 막대기로 약하게 때린 거하고 강하게 때린 거하고 소리 그 주파수는 변하지 않지만 소리의 강도는 틀리죠. 피아노 금반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금반에 도를 치는데 도를 강하게 친다면 소리의 주파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소리의 강도만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파에서 탐척자에서 우리 몸으로 강한 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약한 음일 때는 약한 음일 때하고 강한 음일 때하고 조금 틀리죠.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강하게 때려버릴 때 약하게 때릴 때하고 좀 틀립니다. 음의 여기 보면 모양이 약한 음일 때는 소리가 이렇게 비교적 고르게 나오죠. 그러나 강한 음이었을 때는 강하게 때리면 음파가 빠른 부분은 더욱 빨라지고 늦은 부분은 더욱 느려집니다. 그렇게 이 파형이 왜곡이 되는 거죠. 강한 음파일 때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음파가 가가 어떤 물질을 부딪혀가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가서 부딪힐 때는 강한 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왜곡대가 나오죠. 왜곡이 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는 소리가 이 음파가 왜곡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해변의 잔잔한 물결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이죠. 아주 물결이 잔잔한 물결이죠. 요거는 음압이 낮은 파형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파도가 치거나 아주 큰 파도일 때는 물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의 이거 고음압의 파형은 아주 왜곡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슈 하모니 이미지란 것은 우리가 초음파의 음파가 이 어떤 물질에 부딪힐 때 처음 오는 것은 기본 파락합니다. 이 펀더멘탈 이미지죠.
헌다음이 음원테름이 있는데 이 처음에 강한 음이 때리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는 파형은 기본 주파수의 두 배인데 이 음이 비교적 첫 번째보다는 왜곡이 덜하고 세 번째 갈수록 세 번째 파형은 기본 주파수의 세 배의 주파수가 오죠. 요거는 좀 더 왜곡이 적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못에 돌을 던질 때 첫 번째 오는 물결은 강한 음파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물결이 이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올수록 물결이 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계가 첫 번째 오는 펀더멘털 이미지는 삭제가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세컨드, 서드 하모니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의 이 영상의 왜곡도가 훨씬 줄어들어서 초음파 상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펀더멘털 이미지와 달라 세컨드 서드 이미지일수록 초음파 빔의 강도가 약해지죠. 그래서 깊숙하게 있는 영상을 디텍션에가 영상 깊이 있는 영상을 받아들인 것은 좀 힘이 든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티슈 하모니 이미지의 이점은 어떤 것이냐? 기본 파에는 메인 로브가 나오고 옆에는 사이드 로브가 나오죠. 티슈 하모니 이미지에서는 사이드 로브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메인 로브만 막아 주가 되죠. 그래서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이 티슈 하모니 이미지는 장점은 기본파는 이렇게 음파의 폭이 넓죠. 그러나 티슈 하모니 이미지는 초음파의 음폭이 좁기 때문에 방위분해능, 지난 시간에 있는 공간분해능 중에서 방위분해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 초음파가 훨씬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강의했는 걸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티슈 하모니 이미지는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감소되고 초음파 빔이 가늘어져서 방위분해능이 향상되죠. 초음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최근에 초음파 기계들은 옛날하고 달리가 옛날에는 펀더멘털 이미지 보는 게 메인이 되고 그 옆에 따로 하모니 이미지를 이제 옵션으로 붙다가 하모니 이미지 필요할 때 하모니 이미지를 똑 누르면 하모니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계들은 이 하모니 이미지를 주로 해가 영상이 나옵니다. 이 장비는 이제 그 메인 그 펀더멘털 이미지에다가 하모니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브랜딩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영상이 되죠. 쉽게 말하자면 스카치 위스키에서 원 그하고 섞어가지고 브랜딩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기계는 펀더멘탈 이미지 플러스 하모니 이미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고 또 신부의 영상도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이제 어느 비율로 섞느냐는 각 초음파 회사마다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하모니 이미지에서는 이 음파가 깊이 못 들어가니까 포커스 설정을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에서 DVD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DVD는 스캔법 DVD인데 초음파 스캔을 배우시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DVD인데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089 ilboj.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